네, 이번 학기 풀볼 문제는요, 우리 2020학년도 사관학교 가형 22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fx가 이렇게 지금 전체 세제곱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. 그랬을 때 f'의 값을 구해봐라. 미분을 해봐야겠죠. 네, 갑니다. 자, f'x는 우리 이 형태가 지금 이제 합성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. 이 안에 있는 식을 통째로 fx 있으니까. gx의 형태라고 본다면 gx의 전체 세제곱 형태가 될 거고요. 걔를 미분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다? 3 앞으로 한번 떨어지고 gx의 이제 제곱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안에 있는 한 함수를 한번더 미분해서 곱해 주셨어야 되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. 그럼 그 형태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3 앞으로 내려오고 3x 플러스 2의 x 제곱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 왔어요.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거한번더 미분해서 곱해 줄 건데 3x 다항함수 미분하면 그냥 3 이렇게 남을 거고요. 2x 미분하면 그대로 2의 x 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생기겠네요. 좋아요. 네, 그래서 f'0 값은 x에다가 0을 갖다 집어넣게 되는 거니까 얘 날라가면서 2의 0제곱은 1. 1제곱도 어차피 1인 거니까 그냥 3 곱하기 1이 될 거고요. 여기다 0 넣어주면 2의 0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1 해주면 4. 그래서 정답은 12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